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가쁘게 달려온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꼭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KCTV 제주방송과 인터넷 언론 5사인 시사제주, 제2누리, 제주도민일보,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선거구별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현안에 대한 공통질문과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순으로 60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지켜보시면서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에 대해 공정하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후보들의 주요 프로필 먼저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입니다. 올해로 63세인 강 후보는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새누리당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을 역임했고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5억 1천만 원, 전과 기록은 한 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입니다. 위 후보는 올해 48세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제8대와 9대, 10대 등 3번의 제주도의원을 역임했고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재산은 4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강지용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용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변화와 발전의 그런 시기입니다. 산남 지역에 모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제주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정에 있는 민군 복합관광위항, 열애동에 있는 주거형 관광 뭐 단지, 또 제2의 공항, 성산에 있는 제2의 공항, 감귤 주산단지인 감귤, 또 마늘, 뭐 이런 농산물, 많은 문제들이 서귀포 지역, 산남 지역에 그야말로 집합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풀어야만이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발전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신민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10년 동안 여러 상임위를 거치며 서귀포를 보고 느끼고 배우며 공부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정활동의 과정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약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정 대상을 두 차례나 수상을 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한계도 많았습니다. 또한 보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로 인해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보장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서귀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마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은 4.3 관련 질문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68주년을 맞습니다. 진상보고서의 채택,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추념일 지정까지 대정부 7대 건의안이 대부분 수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남아있는 과제가 어떤 게 있고 또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위성근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4.3 희생자 영령들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직접 제주에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 와서는 4.3 재심사가 수용되어지는 그러한 정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그리고 명예회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단위의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울러서 희생자 신고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4.3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지용 후보입니다. 먼저 68주년을 맞이해서 1만 4,231리가 모셔져 있는 4.3 평화재단에 모셔져 있는 위령들에게 깊은 명복을 빕니다. 뿐만 아니라 3만 2천 4.3 유족님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3의 완전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4.3의 국가 추념 지정일, 우리 제가 제주도 4.3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흡한 점들은 앞으로 계속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 유족들에 대해서는 이 배보상 문제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수용인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이 4.3 유족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들이 다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귀포시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공약들 많이 들고 나오셨을 텐데요. 핵심 공약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십시오.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지용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저 산남 지역의 뿌리 산업, 또 생명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 밭작물, 축산업, 수산업, 이런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그 기반을 잘 만들어 가겠다, 정책을 잘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직선제 해야 됩니다. 시장 직선제를 포함해서 서귀포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좀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성장 동력 산업들을 기반을 잘 만들어 가겠고, 중소상공인 사업 기반 안정화에도 저희들이 힘쓸 수 있는 정책들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차별 없고 지속적인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 환경, 문화, 관광 산업을 잘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남 지역 서귀포 깨끗해야만 됩니다. 청정 정주 환경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문화, 관광 산업도 잘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 안정화도 잘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엄마가 행복한 서귀포, 모두를 포용하는 공동체, 그렇게 해서 서귀포가 행복한 서귀포가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저의 정책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책을 잘 비교하셔서 누가 더 올바른 정책을 만들었는지 선택해 주실 것을 거듭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성권 후보. 예, 안녕하십니까. 위성권입니다. 저는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서 농민의 소득 그리고 1차 산업 분야의 소득 안정들을 깨어나가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와 생산량 조례의 실패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불안전하여 농민들께서는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산물 기초가격 보장제를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주민 우선 고용제와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여건 협약을 강제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이 제주도민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우선 고용제 확대와 더불어서 생활임금형 임금조례를 제도화할 수 있게끔 해서 개발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관광을 지적 성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과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리조트 단지의 개발 중심보다는 마을과 주민들이 주체에 의한 개발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넷째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질 높은 진로에 대한 그리고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들어도 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귀포시를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서귀포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서귀포에는 아시아 CGI 창조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문화기반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귀포의 문화산업을 일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후보마다 5분씩을 쓰실 수 있는데요. 4분씩을 쓰실 수 있는데요. 답변할 후보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은 1분 이내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는데요. 자, 위성근 후보 먼저 시작하시죠. 예, 어제 토론회에서 강지영 후보께서는 감귤 조성금 자조금 조성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뭐 농민과 그리고 정부가 5대5로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는 3분의 1씩 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국가가 50%하고 지방정부가 25%하고 그리고 이제 농민이 25%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그 강지영 후보의 진짜 생각입니까? 아,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자조금은 농가가 50%, 정부가 50%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가가 부담하는 50% 속에 지방정부가 반은 25%는 부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이 자조금 문제는 내년부터 의무자조금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은 우리가 1년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자조금 2천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조금을 2천억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아, 예. 좋은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간 얼마 정도 하실 지금 자조금은 지금 이거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0만 톤을 우리가 생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하실 것이냐고 답변을 해 주세요.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아니 이게 제가 질문한 것을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40만 톤인데 물론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농가가 상자당 10kg 상자당 100원 하면 40억이고 그다음에 10kg 상자당 200원 하면 80억입니다. 상자당 200원 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80억.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한 5년 내에는 2천억 정도 감귤 농업 전문가이신데 의무자조금은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0kg인 경우 10kg를 한 박스로 치면 기준이니까 만 원이면 100원 이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300원을 하시겠다고 오늘은 또 200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법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법안을 바꾸기 위해서 어느 것이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법안을 바꾸면 됩니다. 아니 헌법도 바꾸는데 자조금법 이거 저 규정 못 바꿉니까? 얼마든지 바꿔서 어느 것이 감귤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감귤 농가들에게 법률까지 뛰어넘어서 그렇게 부담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실 예정이죠? 그것은 쓸 때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하게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시간은 한 1년 정도 있다. 빨리 결정 내려야 된다. 200원으로 할 것인지 100원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200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자조금법을 고쳐야 됩니다. 자, 돈 어떻게 쓸 것이냐. 2천억 정도 보면. 제일 먼저 가격 안정화, 소득 안정화에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예. 이 공약은 예. 강지용 후보께서 4년 전에 내놨던 공약입니다. 2천억을 하겠다고 하셨고 1년에 600억을 조성하겠다고 얘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4년 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 이게 선심성이고 사실은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성군 후보는 실현 불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실현 가능합니다. 예. 제가 심도 있게 예. 제가 연구해 왔던 것입니다. 자조금 반드시 잘 조성해야 됩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다음은 강지용 후보가 4분 동안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위성곤 후보께서는 아까 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법과 제도, 정책에 반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난번 작년 연말에 감귤 파동이 났을 때에 가공 현장을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방문했습니다. 몇 번 방문했습니까? 가공시설을 롯데 칠성을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몇 번 방문했어요, 대략? 복합 가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예, 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서 뭘 공부를 했는지 예.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예. 콘테나 그 킬로그램당 가공 가격이 가공 수매 가격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킬로그램 가격 수매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 가서 뭘 했습니까? 가공 수매 가격 얼마입니까? 그 가격 모르시지 않습니까? 알죠. 얼마입니까? 예, 150원입니다. 150원이 아니고 예. 160원입니다. 예, 160원이요. 예. 예, 그러면 도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도가 50원 지원합니다. 예, 50원 예. 그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콘테나 그러니까 한 콘테나가 몇 킬로죠? 콘테나가 20킬로입니다. 예, 20킬로 한 예. 콘테나 하면 농민들은 얼마 받습니까? 이거는 야, 예, 이거는 야, 학생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아니 내가 질문에 답변만 해야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변명하면 안 돼요. 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나 시간 없어요. 자,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모르면 그거 다 보시면서 예, 하시면서 저한테만 왜 자꾸 물어보세요. 60, 자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1인당 예, 월 예. 농가가 월 몇 차례 몇 콘테나씩 그러면 여기 가공 공장에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자, 할당되어진 그렇죠. 물량에 따라 다 다른 거고 아니요. 그 농가마다 비상품이 발생한 율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걸 어떻게 잠깐 모르면은 모르신다고 해야 돼. 모르는 게 아니고 가서, 사실이 그렇잖아요. 가서 공부를 네. 해야죠. 이거 가서 야 농민들한테 가서 이거 몇 콘테나 한 달에 몇 콘테나입니까? 하면 한 달에 두 번 콘테나 저 60콘테나씩 두 번 합니다. 60콘테나에서 얼마냐? 20만 원이에요. 한다 잠깐만 나가 질문하는 겁니다. 간판 기사. 아니 이게 잠깐만 나가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니, 나가 그래서 두 번째 예.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예. 40만 원 받습니다. 두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세 번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번밖에 못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잠깐만. 자 그런데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는데 40만 원 받습니다. 자, 이거. 저기 60콘테나를 포터 추락에 싣고 가서 며칠씩 걸립니까? 며칠 걸리는 거 아세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농협마다 추락 집하장소마다 보통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말이 아니라 자, 잠깐만, 실제 잠깐만. 계획적으로 아니. 추락되고 있는 분들은 방에 가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만하세요. 내가 스톱합니다. 자, 예. 선착순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 왜 자기가 예? 질문합니까? 나가 가만히 있어봐. 예. 이거 농가가 60콘테나를 싣고 가서 그 겨울 눈 내리고 비 내리는데 3, 4일씩 기다려서 겨우 60콘테나 20만 원 벌기 위해서 갑니다. 그 가공 공장에 쭉 서 있습니다. 이때 뭘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감귤 농가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거 감귤 특별 재해 지역으로 선포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성군 후보께서는 아니, 그게, 자 잠깐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자 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무슨 소리 하고 네. 있어요 지금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 재해 지역으로 이거 선포를 해야 되겠다 누군가가 이 사람들 눈물 흘리는 농가를 좀 닦아줘야 되겠고 위로해야 되겠고 뭔가 나서서 싸워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헌걸 가져서 어저께 좀 전문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비아냥거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답변들이 많이 잘리셔서 지금 충분히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강지영 후보 먼저 말씀하시죠. 자, 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고 하니까 이걸 좀 비춰주십시오. 농민단체들도 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만들어달라고 다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분들이 쏘깃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보름 이상 현장에 매일 새벽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제가 얻어낸 결론이 뭐냐. 이제 자조금 가져서 수매 물량 마음대로 한번 처리해보자. 농가들이 안심하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위성근 후보 말씀해 주시죠. 그 추진하신 정책은 특별 재난지역이 아니라 특별 재해지역이고요. 강지영 후보께서 건의문을 전달한 내용은 정확히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공용 수매 감귤, 저희들은 이제 의회에서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도 당국이 물러서지 않았죠. 그래서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은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비시장이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있는데 물량 출하 조절에 실패한 것, 그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통질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입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년을 목표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잘 아시겠지만 제주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모두 전환하고 전기차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후보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위성근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2030년까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즉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그리고 전력 인프라의 새로운 구축,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를 이제 기름으로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카본 프리 아일랜드가 현실적으로 2030년에 달성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탄소 없는 섬 매우 좋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이 떨어진 문제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전력 수급 계획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못합니다. 전력 수급 계획이. 전력 수급 계획을 국가 계획에 담아 넣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의 문제인데.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은 강지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가 추진하는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 하는 정책적인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너무 내서도 안 되지 않느냐. 속도를 좀 조절해가면서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방향은 옳은데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탄소 없는 섬으로 가야만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내의 주유소가 한 200여 개 됩니다. 이 주유소마다 고용되는 인력이 4, 5명. 그래서 한 천여 명이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한 2천억 원 정도가 주유소에, 전체 주유소입니다.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없도록 배려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조절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 안에 설치된 타이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공통 질문입니다. 제주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처리 용량이 벌써 한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후보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답변 시간은. 강지영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생활이 윤택하다 보니까 쓰레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서귀포 색달 매립장도 뭐 한 2년 정도만, 2, 3년이면 다 만원되고, 그 다음에 성산도 매립장도 마찬가지로 뭐 조만간 또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증가량이 한 6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쓰레기를 좀 줄이는 정책, 또 집집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먼저, 우리가 깨끗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유권자들이 먼저 이걸 시민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면서 분리수거 문제, 분리수거를 재활용하는 문제, 이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하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공해 없이 어떻게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집니다. 예. 다음은 위성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쓰레기 처리 원칙은 이제 재생과 순환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책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제주의 1인당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1.35kg 정도 되는데 전국의 0.9kg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 통계에는 이제 관광객 숫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좀 과한 수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분리수거와 그리고 재활용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 색달 매립장으로 비롯해서 여러 매립장들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는 시간에 다가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주시처럼 제주환경자원센터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립보다는 재생하고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공통 질문의 주제는 카지노입니다. 최근 외국계 자본이 제주로 들어오면서 카지노 설치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은데요. 후보들은 신규 카지노 허가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지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위성근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신규 카지노 허가는 저는 불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8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고 이것 또한 저는 이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 집중해서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곳의 산재에 있어서 사실은 카지노 출입, 카지노라는 게 이제 도박장인데 도박장이 우리 생활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카지노를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런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에서 벗어나고 카지노가 건전한 오락의 도구로 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들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강지용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저도 카지노의 신규 허가는 불허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카지노를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는 거, 그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지노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카지노 없이도 얼마든지 대규모 투자 유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하면 대규모 하는데 제주도 지역은 다 보물섬입니다. 다 소중한 자원입니다. 대규모 투자 같은 것은 좀 더 시간을 좀 오래 두고 장기적으로 가야지 너무 단기적으로 요즘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집니다. 카지노 허가 없이 뭐 투자 유치를 하자. 저는 현재 카지노 전국에 16개가 있는데 제주도에 8개, 50%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성곤 후보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실 송금과 관련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 학교들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이것을 배당하거나 해외 본국에 있는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는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정당한 투자에 대한 정당한 조치다 하는 의견과 함께 교육을 너무 이윤 추구에 활용하는 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영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교육에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제 후학들을 양성해서 인재 양성해서 국가라든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임무를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 영어 교육 학교들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해서 그 학교 발전에 필요한 재투자가 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한 어떤 현대화 작업을 계속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쓰다 보면 노후화되니까 감가상각도 될 수 있고 일단은 쉽게 이야기한다면 과실 송금하는 것은 좀 막대. 그러나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허용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이곳은 과실 송금하는 것은 좀 위원회를 만들어서 투명성 있게 해서 학교 발전이라든지 기타 뭐 학생들의 교육의 발전에다가 필요한 건 쓰되 그 나머지는 인센티브를 좀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성군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교육의 영리화를 저는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실송금의 문제는 결국 교육을 영리화의 수단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국제학교에 이제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어진다면 교육시장에, 교육현장에 시장의 원리가 적극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제학교 내 학비가 인상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공교육체계를 피해를 입힐 것이고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시가 만든 이후 북부유치를 방지하겠다. 유학수요를 국내에 머물게 하겠다는 게 기본적 방침이었기 때문에 국부유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허용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시간은 4분입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위성근 후보 먼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앞서 이제 감귤 그 자주금 관련해서 2천억을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강지웅 후보께서는 이제 2012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올 이번에도 또한 내놨는데 그 자조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균형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조금법에 의해서 1%밖에 자조금을 형성할 수 없는데 이것을 이제 뭐 실제 뭐 300원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실제 그 300원이면 수치가 10kg당 만 원으로 봤을 때 3%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조금 문제는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단체, 감귤 농가들, 행정가, 뭐 도의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조금을 퍼센테이지를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면 좀 이게 2천억 만드는데 시간이 좀 앞당겨야 되겠다면 좀 올릴 거고 또 올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을 좀 개정해 보고 그렇게 해서 유를 정하는 것이지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4.3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9번으로 4.3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제 당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씀이냐면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4.3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4.3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행위인데 지난번 토론에서도 답변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비례대표로 들어갔는지 그렇게 비례대표로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분인지 모릅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서귀포에 있으면서 원외 위원장입니다. 뭐 비례대표제에 제가 위원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당 안에 있는데 근데 당내에 그런 사삼을 부정하는 인사가 있는데 사삼 문제가 제대로 새누리당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얼마든지 묻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결하실 그분들이 건데요? 잘못된 사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왜곡된 편견 이런 것들은 제가 가서 잘 설득시켜서 설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잘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9번을 받았습니다. 당선권 최고 우선순위에 받아져 있는데 그분을 설득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위성근 후보 정도라면은 설득 못하지만 저는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만들 테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되면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현실이라는 것은 접촉해보고 설득시켜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예, 무조건 어렵다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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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인지 예.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예, 예. 이번에 이제 강 후보께서 지난 토론회에서 강정발전 계획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조 2천억 중에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1조 2천억이 아닙니다. 예. 1조 한 770억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예. 대략 한 60% 정도 내외가 아니다 생각되어집니다. 예, 국비가요? 예. 와. 잘못됐습니까? 예, 국비가 한 20%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런가요? 예. 예. 국비, 이걸 빨리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결국은 이제 지방비를 더 많이 투자하자는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강 후보께서 이번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권은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호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용 후보 진행하십시오. 4분입니다. 지난 토론회 때 위성곤 후보께서는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혹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예. 대책이나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요. 동굴계 문제라든가 대한항공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뭐 업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과 답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죠. 국회에 어떻게 해명과 답변이 필요합니까? 어떤 해명과 누구한테 가서 해명하고 답변을 요구할 생각입니까?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의혹이 있다. 공항 문제에 대해 선정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그 공항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국토교통부 산하의 연구원들이 또는 항공대학에서 전문가들이 경제성 뭐 공항 국제 공항에 맞는 여러 가지 공항법에 맞는 여러 가지 안전 시설을 다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아, 난 좋지 않지 않느냐. 전문가가 얘기하면 예. 모든 게 진실이고 예. 모든 게 맞는 겁니까? 잠깐만, 잠깐만. 전문가도 실수가 있는 것이고 살피지 못한 게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서 공론회장에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의혹과 의문을 누가 그걸 이제 제기를 해서 의혹을 제기하겠습니까? 예? 이건 오히려 예. 더 혼란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두 번째. 아니,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는데 그 문제 제기에서 묶고 넘어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대답을 안 한다면 그게 도대체 올바른 정책 집행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놔야지 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 아니면 뭐 의혹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위원회를 만들어서 언제부터 조사를 하겠다라든지. 근데 당연히 의혹이 좀 있다라고만 이야기해버린다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면서. 예. 관련되어진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과정 안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절차를 가져가자라는 거죠. 살펴보자라는 거죠. 예타는 완전히 예. 경제적인 분석입니다. 예비타당성 예. 조사라는 것은. 그런데 의혹 제기하는 것까지 예타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정부가 도대체. 질문하지 마세요. 예. 제가 질문하는데 왜 질문하십니까? 자, 또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산 읍사무소에 설치된 공항과 관련된 민원, 그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정식 명칭. 그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정식 명칭. 네. 그 다음에 지금 몇 분 정도가 공항 확충, 뭡니까? 어떤,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몇 분 정도가 가서, 그 문제 제게 물었으니까 예.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보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보지 않을게요. 저도 보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항 확충 민원 처리 본부입니다. 예. 근데 거기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이곳을 방문해 보진 못했습니다. 예. 자, 현장에 다닌다고 하셨는데 현장이 어딥니까? 현장 거기가 현장 아니겠습니까? 현장 다니면서 공부했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은 공무원이 계신 곳이 아니라 주민들을 있는 곳에 가서 살아 주민을 만나는 게 현장이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동의 못 받으면
이거 취소시켜야 됩니까?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이 옵니다. 문제가 따릅니다.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주도권 토론 시간은 마무리됐고요. 아, 보충 답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끊기셨는데 강주영 후보 먼저 말씀하시죠. 예. 네, 이 국책사업 우리가 150만 평에 4조 한 뭐 1천억 정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잘 정말 아니게 아니라 옥동자를 만들고 잘 키워야만이 우리 제주도의 발전과 미래 발전에 되는 겁니다.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할 일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복잡합니다만은 그 복잡한 문제들을 끈기 있게 설득시켜 나가면서 풀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목이라고 생각되어야 됩니다. 예, 위성근 후보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나 그 다음에 아니면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혹 제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허점이 있고 전문가도 수렴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수많은 오류에 대한 지적들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짓밟는 방식의 일추진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시 공통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서귀포의 현안 아닌가 싶은데 인구 유입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에서 살겠다는 유입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증가에 따른 순기능이 매우 큽니다마는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의 부족, 또 쓰레기량의 증가 이런 문제점도 낳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예, 이주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성근 후보 먼저 해주시죠. 예, 과거에는 이제 제주에 그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제주를 많이 찾아서 들어왔지만 요새는 이제 제주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입해 오는 인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도 만나게 되고 젊은 40대, 50대 이렇게 실질적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분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증가 속도가 최근 3년간 한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지금의 정책에 있어서 속도를 빨리 유입을 증가시키는 정책보다는 지금의 유입되어진 사람들의 정주 여건과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에 대한 이제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지용 후보입니다. 예, 1년에 거의 한 1만 4천 명 정도가 제주에 이제 입주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9명 정도가 이제 와서 들어오고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좀 제주도의 정착을 좀 잘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고 뭐 화합도 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땅값도 상승하고 집값도 상승하고 쓰레기 문제, 생활 문제 등등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새로운 여러 가지 정비들이 차제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구도시부터 시작해서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또 필요하다면 농촌 지역에도 소규모 택지단지 같은 것도 만들면서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없도록 한 정비 계획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1차 산업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입 개방, 기후 변화로 제주 지역 1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으로 감귤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요. 이상 한파, 또 그리고 겨울철 비날씨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후보님들 생각 1분씩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영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1차 산업 제주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산남 지역은 더 중요한 그런 것이 1차 산업입니다. 1차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수급 조절 문제, 수요와 공급에 맞게끔 수급 조절은 초창기에 잘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측 조사를 합니다. 관측 조사는
세 차례나 하는데 관측 조사를 끝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관측해놓은 다음에 대책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마늘도 초창기에부터 수급 조직을 달래야 된다. 품질을 높여야 된다. 유통을 대혁신시켜야 된다. 가공품을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비가 오면 우리가 댐을 만들지 않습니까?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다 놨다가 우리가 씁니다. 마찬가지로 농산물 가격이 생산이 과잉이 되게 되면 댐 역할을 하는 것이 가공산업입니다. 그래서 고보가 같이 가공산업을 유치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위성근 후보입니다. 예.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농업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수 면적을 줄이게 되어지면 새로운 밭작물 면적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밭작물이 피해를 보는 그런 형국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실내로 이제 감자가 6천 헥타가 2005년도에 감자 재배가 6천 헥타 정도 됐었는데 2015년 재배 면적은 1,800 헥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자가 어디로 갔냐면 무로 갔습니다. 무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무가 파동을 겪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농업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해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과의 수급 조절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 민군복합항, 제주 해군기지가 최근 준공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해군기지 준공에 대한 입장, 그리고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이 좀 짧으실 겁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위성근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부는 이제 해군기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도민들과 강정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민군복합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해군기지 기공식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민군복합형 기공식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크루즈선과 함께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이렇게 기공식을 갔다면 참 좋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오늘 어제 해군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했는데요. 그 구상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가 철회를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에 사법 처리된 마을과 그 반대했던 분들이 한 600여 명이 사법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억 8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면책 제도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 발전 계획이 지역 주민의 주도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만들어질 때 정부 당국 중심으로 지방 정부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지역 주민의 요구를 좀 받아 안아서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비를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지방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비를 20%에서 뭐 7, 80%까지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지용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관한하는 위성곤 후보나 저나 큰 견해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저는 우선적으로 이 강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계획을 정말 착실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 오늘 몰랐는데 오늘 좋은 거 지적을 해주신 우리 위성곤 후보한테 감사드립니다. 국비가 20% 정도인 줄 몰랐어요. 내가 재차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비도 좀 올려서 적어도 뭐 5대5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지역 발전이 좀 돼가면 그 강정에서 마음을 나눴던 분들도 마음을 좀 열 것이 아니냐. 좀 지역 발전이 하나씩 진행돼가면. 그러면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사면복권 600명 정도에 대해 사면복권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군이 제시한 구상권 청구, 이거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억 8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 납부 문제,
이것도 우리 지방정부가 책임져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같이 강정주민들이 화합하고 다시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우리 해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공통 질문은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취업률, 소득 수준, 그리고 가계 부채, 서민 경제와 관련한 각종 부채들이 지표들이 어느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경제 활성화 방안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 사업과 난개발이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1분 30초 드리겠고요. 강지용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우리 제주도 지역 경제가 투자가 많이 유치되고 있다고들 하는데 경제 성장률, GRDP 성장률이 둔감해졌다. 4.5% 정도로 낮아졌다고 이야기해서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뿌리 산업인 1차 산업, 생명 산업인 1차 산업을 어쨌든 간에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고 경쟁력 있게 만듭니다. 감귤 조수비 크게는 9천억까지 갔었습니다만은 연관 산업까지 하게 된다면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큰 사업이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놔두고 어디 가서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먼저 1차 산업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또 자꾸 감귤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왜 감귤만 이야기하느냐, 강 후보는. 감귤은 1차 산업의 큰 역리입니다. 윗목이 따뜻해져가면 나중에 아랫목까지 다 따뜻해질 거니까 일단 감귤 먼저 살려보자고 합니다. 난개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할 때는 개발하고 보호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두 개 동시에 가도 얼마든지 상호 보완해서 나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발할 곳은 좀 잘 개발하고 보호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보호하는 그런 정책으로 난개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성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 우리 농업 소득이 감귤 소득이 지난 2013년산인 경우는 2013년산, 2014년산, 2015년산 9천억대에 이르던 게 6,700억대까지 작년에 떨어졌고 2015년은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서귀포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냉해 피해라든가 감귤 조수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활고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융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이루어지게끔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아울러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삶 또한 어려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27%나 차지하는 1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비 활동이 둔화되어지면 자영업자도 당연히 어려워지는데 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상호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까지 마쳤고요. 오늘 이 시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위성근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저는 20살부터 우리 사회가 따뜻한 희망을 만드는 일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는 어느 식구처럼 간절하게 구하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재정구 선생님께서 정치에 입문하실 때 그분이 스승께서 그에게 걸레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정치는 세상의 더러운 때를 닦는 걸레와 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신념으로 잘 사는 서귀포, 잘 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지난 8년 동안
후퇴되었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의 인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세월호의 진실이 묻혀져 있는 것을 해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택, 마음이 통하는 후보 위성군과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강지용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위성군 후보한테 좀 잘못 이야기한 것을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성산읍에 있는 것이 정확한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지원본부라는 것을 아까 제가 조금 좀 실수했는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남 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문제는 다 산남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군 복합 관광 미항 문제도 미완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래동에 있는 주거형 휴양단지 문제도 지금 뭐 첩첩산중에 있습니다. 동홍동에 있는 헬스케어, 다음에 성산에 있는 제2공항 문제, 감귤, 밭작물, 수산물 다 어렵습니다. 16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와 새로 생긴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할 것입니까? 16년 만에 집권 여당에서 새누리당의 후보인 저를 꼭 국회로 보내주셔서 난적한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 수 있도록 꼭 저를 도와주실 것을 거듭 간곡하게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하고 많은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후보 모두 끝까지 선전 펼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KCTV 제주방송과 시사 제주, 제주도민일보, 제2누리,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는 지난 3일 동안 제주시 갑과 제주시 을, 그리고 오늘 서귀포시까지 후보 합동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정책과 견해를 잘 평가하셔서 4월 13일 우리 지역,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일할 진정한 일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